8월 26일 3시 50분입니다. 아까 3시쯤 됐나요? 3시쯤 됐나? 이렇게 운전하고 가는데, 직진 상황에서, 골목으로 이제 제가 꺾어 들어가는 차에, 그 골목에서 차가 이렇게 나오니까 저는 이제 멈춰야 될거 아니에요? 멈춰야 되는데, 룸밀러로 보고 있었던 그 뒤에 따라오던 그 흰색 아우디 차가 있었는데 굉장히 빨리 다가오고 있었어요. 이게 느껴지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들어가려고 하다가 멈추니까 자기 딸아는 이제 짜증이 났나 봐요. 클락션을 아주 길게 빵 길게 누르더라고요. 이제 그러고 제 앞에서 이제 차가 나오니까 자기도 느꼈겠죠. 아, 나오는 차 때문에 섰구나 하는 걸 느꼈겠지만 이미 자기는 이제 지 성질 다 부린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클락션 소리 나름인데 짜증나는 소리가 있잖아요. 저도 성질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창문을 열고 그 지나가는 차를 이렇게 보니까 지도 창문을 내려요, 또. 지도 할 말이 있는지.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뭐 하는데? 이랬거든요. 뭐 하는데? 하니까. 뭐 하는데? 이러면서 이제 반말했다는 그거겠죠, 반응이. 많은데 이러면서 차를 아주 호기롭게 대고 탁 내리더라고요. 내리는데 보니까 아주 앳된 뭐제 눈에는 솔직히 그냥 애였습니다. 앳된 앤데 또 옆에 친구가 또 같이 있었나 봐요. 걔도 역시 앳된 앤데 같이 내리던데 둘다 복장이 바캉스 복장이었습니다. 반바지에 슬리퍼 질질 끌고. 머리에는 그 힙합 창으로 된그 모자 있죠. 그거 하나씩 끼고 쓰고 그래가지고 오는데 배로 이렇게 저를 툭툭 이렇게 막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왜 반말하냐고. 그 내가 이거 영상에서 할 말인지 모르겠는데 건드리지 마라 죽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해보라면서 머리를 이렇게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자챙이 걔가 쓰는 모자챙이 저한테 툭툭 와닿고 제가 이 손으로 이제 가슴을 밀면서 외제차만 타면 단주하나 조그만 게어 이러니까 뭐 조그만 게또 이러더라고. 근데 저도 말 뱉어놓고 아 이거는 말 내가 잘못했다 싶었는 게 머리 두 개는 더 있더라고요. 저보다 키가 이만해요. 그 쪼맨 저보다 조그맣진 않죠. 이제 경상도 말로 쪼맨한 게 쪼맨한 게 한데 쪼맨한 게 외제차면 단주하냐 이 새끼야. 이제 제가 이제 뭐라고 하니까 와 하면서 이제 열받아가 막 그러더라고. 정말 저도 성질 같았으면은 그 와와 하면서 성질 올리는 그거 정말 입에 담기 좀 그런데 한번 해버리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습니다. 됐다 가라 가던 길 가라 열받게 하지 말고 하면서. 한판 붙을 거 아니면 그냥 꺼지라면서 이제 저는 제 차를 다시 돌아왔죠. 돌아오니까 지도 괜히 뻘쭘했는지 다시 저 차로 다가오더라고요. 사장님, 뭐 사장님, 뭐 애들 태우는 차인데 미안해요. 하면서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예, 그냥 갑시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보냈는데 저는 이런 일이 지금 요즘은 뜸해요. 뜸한데 예전에 굉장히 잦았습니다. 예전에는 뭐, 제 앞에 써 있는 벤츠에서, 벤츠인가 BMW인가 모르겠습니다. 담배 꽁초를 밖으로 막 이렇게 버리길래 제가 차 세워가지고 시비를 붙었는데 내리니까 조폭이더라고요. 조폭이 한 명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차에 여러 명타 있던데. 뭐 그런 적도 있었고. 근데 뭐 되게 겁내고 그런 건 아닙니다만, 제 선배는 그래요. 저의 이런, 성질을 보면서 너 언젠가는 한번 칼 맞겠다. 정말 더러운 놈들 만나가지고 칼 맞겠다. 조심해라 하면서 이제 그런 말을 해요. 저도 뭐이 나이에 또한 업체를 꾸려가는 또 태권도 사범이라는 그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잘 해봐야 본전이고 잘못하면 창피당할 일인 거죠. 근데 제가 성질이 받치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아직까지 나오는데 그러면은. 나는 20대 전에는 어지간히 깨끗하고 법 준수 잘하고 그렇게 살았느냐?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최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왠지 그 세월에 대한 부채의식, 또 어떤 반성의 시간, 그걸 지금 보내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그런 쪽에 좀 예민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있죠. 오늘 그런 애 같은 경우에는 내가 군대 제대하고 사회 첫발 내딛었을 때 네 같은 놈들은 초등학교도 안 들어갔을 거다. 이 애송이 같은 놈이. 이런 게 좀 있고요. 일단 아주 그 아시아적인 한국적인 유교에 따른 어떤 생물학적 나이를 계산하는 그런 게 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오후 3시에 바캉스 복장으로 아우디를 타고 다니려면 열심히 일하는 근로하는 청년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집에서 사준 겁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은데 거의 대부분 지가 땀 안 흘려보고 이뤄놨는 거를 그대로 그 편성해서 쓰는 애들이 거의 대부분 사가지 없다고 보면 돼요. 그 사가지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돈 벌기 위해서 땀을 흘리면서 인간을 배운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근로를 하면서 인간 됨됨이가 갖춰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참을성도 갖춰지고, 안 참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참아야죠. 비굴하고 안이 꼽고 이런 것도 참아가면서 이제 왜 우리 그런 말 있죠? 벙어리 3년, 뭐 귀머거리 3년, 며느리는 옛날에 그렇게 시집 생활했다 하는데 뭐 시대는 흘렀지만 직장 생활의 어떤 그런 한 진면목도 조금 겪어보는 것도 저는 큰 나쁘다고 보진 않아요. 이제 그런 거를 다 패스해버리고 건너뛰기 하고 성인이 되는 사람은 대체로 보면 사가지 없다고 보면 돼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네가 땀도 안 흘렸는 게 어린 놈이 그런 차를 타고 다니니까 간이 벗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드니까 제 안에 이런 일 겪고 나면 항상 그래요. 제 속에 정말 공산주의적 폭동의 피가 나도 있구나 하는 걸 이럴 땐 진짜 가끔 느낍니다. 그러니까 부자를 바라보는, 부자를 대하는 나의 태도 이런 것도 아직은 덜 되었구나. 물론 그 부자의 품행을 하지 않는 후진적, 천민민주주의적 그런 졸부 같은 행태들도 문제긴 하지만 그걸 내가 굳이 다스리겠다면서 그렇게 실제 행동으로서 움직이는 것도 저도 아직 한참 멀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마흔 넘어가지고도 아직 내가 이렇게 하고 있나, 아직 내가 이렇게 아직 뜨거운 피가 올라오구나 하는 게 그걸 느끼면서 살아있네 이런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아 참 부끄럽다. 저런 애송이들하고 길가에서 시비 붙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내가 가야 될 길이 참 멀구나. 첫째, 뭐든지 나이로 가지고 무슨 계산을 하려고 하는 거. 나이 어린데도 뛰어난 사람도 많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 부자를 바라보는 마음. 그 애는 사가지 없고 어릴지라 하더라도 그 애의 아버지든 그 애의 할아버지든 누군가는 피땀 흘려가지고 일궈놓는 축적된 재산을 개가 향유하고 있을 뿐인데 제가 그걸 다 부정한다면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제가 무시하는 그런 세계관인 걸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 되니까 오늘의 행동은 좀 부끄럽죠. 근데 되게 혼내고 싶었어요. 정말 덤벼드는 폼이 혼내고 싶었는데 뭐 청년들이라고 해서 힘 없는 애들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뭐 굉장한 실력자 많죠. 예를 들어서 뭐 지금은 그 사람도 나이가 좀 들었는데 임치빈이라고 하는 그런 뭐 격투 선수 같은 경우에 얼마나 세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묵사발을 내겠죠. 근데 대체로 이제 오늘 그런 애도 그렇고 피부도 뽀송뽀송한 게 나약해 빠져가지고 정말 한번 혼내고도 싶은 생각도 올라오기도 사실 올라왔어요. 저도 인간인지라. 나는 아직까지 개들은 개들이든 말든 그렇게 살든 말든 나는 아직까지 아주 그 스마트하고 그다음 뛰어난 어떤 의식을 가진 자유민주 시민으로서의 교양을 나는 그리고 어떤 세계관을 갖추는 건 아직은 멀었구나. 난 참 아직 부족하구나 하는 걸 한번 느껴봤어요. 이게 앉아가지고 책 보고 영상을 찍고 이럴 때는요 참 사람 뭐 세상 없이 스마트할 수도 있고 지식인 척 하지만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지식인이라는 게 아니라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실제 상황들과 부딪히게 되면은 누구도 장담을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모두 함께 다 변해가야 될 텐데 어쨌든 부딪힌다는 거는 내가 그 현상들과 뭔가 맞지 않다는 거기 때문에 뭐 내가 잘못되었든 그 사람이 잘못되었든 간에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개인들이 갖고 있는 각자의 아비투스가 굉장히 아직은 다양하다 그런 거를 오늘 몸으로 또 한번 느껴봤네요. 철 덜든 아재가 한번 찍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